아이고. 아이고. 세상 차량이.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구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머리가 누군지. 머리 컨셉이에요. 바람이 제 컨셉을 도와줬어요. 혹시 이분 못 보셨나요? 누굴까요? 아, 경자.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몇 번 하나 세 번? 경자년은 유축갑자의 37번째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경은 백색을 나타내므로 흰주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금이기 때문에 금의 해다, 재물을 보는 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은 10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쇠나 바위 등을 의미하고 자라는 것은 12지 중에서 첫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출발의 의미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 찾아간 이곳, 과연 경자 씨가 계실까요? 이분 누굴까요? 경자 씨! 경자 씨예요? 경자 씨죠. 혹시 찾았나요? 경자 씨 맞으시죠? 사장님, 경자 씨 아니에요? 경자 씨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지? 나 굉장히 멀리서 경자 씨라고 해서 열심히 달렸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개명을 했어요. 몇 년 전에요? 네네, 몇 년 전에. 지금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나경으로 바꿨어요. 나경 씨가 돼버린 경자 씨. 이름 바꾼 지 한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네, 대충. 50년을 살았으니까 딱 반백년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뭔가가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은 50년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이유였죠. 단순한 이유. 그럼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막 스트레스나 이런 삶의 애환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럴 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그때?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구나 해, 혼자서. 아니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또 경자이지 않습니까? 경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가. 진짜요. 노래 한 곡 뽑아주시죠. 아, 노래는 못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다 하죠. 왜냐면 제가 봤거든요. 아니 뭐 나 아니 낚시 가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낚시 가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듣고 늘 부르셨어요. 화이팅! 노래도 정말 잘하셨죠. 지나온 경자도 참 행복했고 씩씩했고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나경도 행복할 것이고 씩씩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모든 분들한테 그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러게요. 진짜. 1차 경자 찾기에 실패하고 찾아간 곳 경자 씨! 잠깐만. 너 경자 씨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이쁜이. 자 선생님 집 강아지. 경자 씨! 예? 경자 씨! 경자 씨! 경자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주에 있는 우리 경자인 분들 제가 다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잘 오셨네. 경자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사장님. 근데 이거 요거는 지금 물을 갑자기 뽑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심을 준비하려고 물을 뽑아가서 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양어장에서 잡일도 하면서 끼니 당번인 경자 씨. 야무진 솜씨로 10인분 밥상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여기 직원으로 들어온 지가 2002년도 10월에 들어왔으니까 뭐 21년쯤 됐겠나?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또 어떤 일들을 막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원래는 제주시에서 우리 애기 아빠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나는 보험 설계사 했고 그러던 도중에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만 남아서 그 어머님 아버님 옆에서 모시려고 들어온 게 이 양어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이 경자년을 딱 맞이하면서 바람이나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경사경자예요. 그래서 좀 경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동생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경자 씨가 차린 넉넉한 밥상. 진짜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좋네. 이제까지 부지런히 살면서 조그만 펜션도 하나 만들었고 밀감밥도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부지런히 밥하면서 일감철에는 택배도 많이 했고 그동안 수고했어. 또 다른 경자 씨를 찾아가는데요. 경자 씨?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경자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몇 살이신 거죠? 이제 올해 51이요. 51, 신하나. 네. 신한 살이신데, 아, 솔직히 저 그렇게 안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로 봤어요. 아우, 저 너무 허풍하게 너무 오버하시네.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 이번 경자 씨는요, 뭔가 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각종 육체 노동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신가요? 샤시 한 20년 했습니다. 샤시 업체에서도? 네, 저기 용접 플라스틱 붙이는 거. 용접 분야도 하신 거네요? 계속 이렇게 막 힘을 쓰는 일 하면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힘들진 않는데 오히려 그거 해갖고 푹 자고 잠도 잘 오고 오히려 편하긴 합니다. 제일 편해요. 네. 다른 일들은 좀 하신 건 없으신가요? 뭐 다른 일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 따는 거? 어? 자격증? 네. 자격증 어떤 거 많이 따셨어요? 그냥 요양보호사. 야. 심폐 강사 자격증, 생활안전 강사 자격증, 소방 관리 자격증. 뭐 딱 들어보니까 약간 소방 관련된 것들, 네. 구급 관련된 일들에 네. 자격증도 많이 따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소방 우영 소방대 들어가면은 그렇게 자격증을 따게끔 많이 도와줍니다. 소방서에서. 그러면 요 마지막으로 51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이 경자에게, 우리 경자에게 이렇게 레터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경자야,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듯이 나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잘 살자. 앞으로도 우리 외도 우용소방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경자, 화이팅! 이제 마지막 경자 씨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이분, 오경자 씨입니다. 경자 씨! 네? 안녕하세요! 아니, 원래 아르시는 사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요? 초면이었어요. 굉장히 텐션이 높았고요. 아니, 근데 요거를 꽃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3년. 경자 씨들이 다 인상이 비슷한. 그러면 꽃을 가지고 이렇게 늘 몇십 년간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요것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사회적인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건지. 제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동화구연도 우리 아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약간 아토피를 많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이가 5살 때 탑동에 딱 공연장 앞에 딱 앞에 세워놓고 그거를 우리 아이만 보고 동화구연을 한 7분 정도 가량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약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계기로 해서 세아초등학교를 책 읽어주는 활동을 또 하게 됐죠. 늘 함께해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남편이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을 너무 진짜 친부모님 이상으로 저보다도 더 생각하고 챙기시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남편 내조가 가장 큰 힘이 됐었고 어릴 적 이루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꿈. 지금은 꽃과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오경자 씨. 경자야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인연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남편과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된 제 자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경자씨. 그녀들이 있는 자리마다 삶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2020 경자년 꽃길만 걸어요.